안녕하십니까. 파라과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 김성순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곳은 파라과이 대통령 궁입니다. 지금부터 32년 전 이 파라과이에 한국으로부터 한 재림신도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가정을 중심으로 작은 예배소가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2,500명의 한인 가운데 70여 명이 파라과이 한인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곳 파라과이는 남미의 중심으로서 전 세계에 남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교회 성도들은 먼저 한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70여 명의 성도에서 100명의 성도를 목표로 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인들에게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이 파라과이에 있는 모든 원주민과 또한 남미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를 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저희 파라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을 입어서 이곳에 보이는 아름다운 불빛처럼 예수님의 재림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저희들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파라과이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